안녕하세요. 재능교육교사 정하늘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능교육의 코코블 많이 학습하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도 재미있게 학습하고 있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앞으로 2025년에, 코딩교육이 의무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코코블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까 해요. 그동안은 저희 코코블 수업을 할때 직접 이제 방문을 드리거나 또는 이제 화상으로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게또 하나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코코블에 대한 학습, 이렇게 한다.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 코코블을 학습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방문학습입니다. 제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미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죠. 아직 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학습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코코블을 학습하는 두 번째 방법. 네, 비대면 관리입니다. 화상으로 학습을 할수 있도록 또 하나의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재능교육의 재능이랑이나 아니면 줌, 구글, 미트 등을 활용을 해서 코코블을 자연스럽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제가 화면을 통해서 네,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코코블을 학습할 수 있는 네, 세 번째 방법. 그것은 바로 이번에 새로 준비된 네, 셀프 학습입니다. 코코블은 아이들 스스로 네, 도움말을 AI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바로 질문을 통해 알수 있고요. 그리고 워낙 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서 학습을 하는데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학습 비용이 35,000원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23,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있어요. 전국 어디에서나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에게 신청해 주신다면 저에게도 물론 큰 도움이 되겠죠. 혹여나 이렇게 제가 직접 방문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화상이나 혹은 셀프 학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코코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신청은 어디로 하냐고요? 재능교육 홈페이지 혹은 저희 지국 사무실 혹은 제 개인에게 또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제든지 학습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네. 또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초중등 코딩교육 의무화 코코블로 지금 미리 준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